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용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을 정말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행맨님, 이번 총선은 경선을 민주적으로 해서 1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바꾸고 국힘 소수정당으로 쪼그라뜨리고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국회의원 수 늘리고 연동형 해서 진보정당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국힘 안망하면 다 도루묵이에요. 네. 이게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 논리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국힘 망하면 좋죠. 네. 근데 국힘 망하는 게 민주당이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당이든 국힘을 반대하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의 민심이 모조리 민주당을 찍진 않으니까,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도요? 그렇죠. 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60% 좀 넘는데, 네. 확고한 반대층이.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이준석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나, 또 개혁정당 이런 데서 다 흡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민주당이 다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반윤 민심이 혹은 또 계급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힘 소수정당을 쪼그러뜨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논리를 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의원도 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비과학적으로 사실 저는 생각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열망은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되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와중에 국힘당이 소수정당을 쪼그러든다고 해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이상은 또 기사회생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박근혜 탄핵 당한 다음에 국힘당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힘이 안 망하면 다 도루묵이다. 이거는 너무 동의가 됩니다. 국힘당을 완전히 청산하는데 전 민심을 다 담아서 싸워야지만 단결 단합해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선생님한테 구하고 싶었는데 네.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얘기가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저 풍부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약간 지쳐있어. 아, 제가 어저께 짐을 많이 달라가지고 왜요? 이사 하셨어요? 아, 방 세 개를 다 바꿨거든. 안방 걸 마루로 빼고, 마루 걸 안방에 놓고, 저 방에 작은 방에 놓고, 작은 방 걸, 하여튼 세 방에 걸 다 돌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다 못 끝내고 왔습니다. 그, 음악 들으려고 해놨다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자야지. 그걸 이제 깨닫고,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대공사를 하셨다는 네, 소식. 네. 네, 그래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네, 금이방님, 이재명 대표를 믿고 기다리자. 수박들과 싸우지 않고 질식사하게 하는 중. 스스로 지쳐서 탈당할 거임. 이 대표님께 맡깁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긍정파워님, 니들이 맨날 민주당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차라리 민주당 지라고 고사를 지내라. 니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냐? 니들이 우리죠. 네. 네. 민주당 이기길 바랍니다. 저, 네. 은비령님,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싸우지 않고 이기고 계시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지자라면 답답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고 지켜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대표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마지막 보루를 믿고 국민들이 온 민심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냥 기다리자. 결정할 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도 사실 저희가 뭐 민주당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과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댓글이 쫙 이재명 대표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쫙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쟁해서 이거를 견인하고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맞는 얘기인데. 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어떤 민주당의 공격 혹은 너네 왜 그러고 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잘못하면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도 하려고 그래야지 그냥 앉아서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못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항쟁을 하고 싶다. 단식투쟁할 때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수박들라에 포위당해서 못하고 있다면 밖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뭐 지적도 하고 하면 봐라 저렇게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느냐.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믿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럼 수박들이 국민들 아무 요구도 안 하는데 뭔 항쟁이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이 글을 쓰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개혁적으로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상담으로 말하면 이제 편들어주는 거지 공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내가 저 사람 거를 느꼈잖아요. 이거를 표현해줘야 돼요. 말해줘야지 저 사람이 아 상대가 나랑 같은 걸 느끼고 있네까지 알아야 진짜 공감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런 개혁적인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공감해주고 싶다면 그 마음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줘야 이재명 대표님도 아 나를 편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런 내용을 지지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우리가 지지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국민들이 강력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그 추대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표현을 더 많이 해야죠. 근데 그게 폭력적이거나 그런 방식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주장은 할 수 있다. 정말 저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 애정어린 충고할 수 있는 거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사랑 권하는 사이를 저희가 이거 방송 말미에 할 건데 거기서도 한번 다뤄봐야겠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뭐냐. 이런 거 한번 끝까지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좀 더 고민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70%를 넘어요. 이게 엄청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여론이 매우 뜨겁다.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냐. 물론 다 한다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충청 지역에 이제 그 식당에 갔는데 아, 윤석열이 김건희를 이길 수 있겠어? 뭐, 이런, 버릴 수 있겠어? 이래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반찬 나누시던 그 직원분이, 그러니까! 하면서 갑자기 말을 나가셨어.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거부권 일단 행사할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이 그 별명이 거부쟁이잖아요. 언제 또 거부쟁이가 됐어.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게요. 거북이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하여튼 거부했겠죠 또 이제 습관대로. 게다가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는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뭐 조종하고 하는 관계 뭐 좀 쉽게 하면 가스라이팅하는 관계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한테 버림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지배 조종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정신이 파괴돼요. 막 무력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자기 판단력도 못 믿게 되고 나중에 가스라이팅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런 정도가 되면 버림받는 걸 엄청 무서워하게 됩니다. 의존하면서. 따라서 저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과연 특검을 하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혼당할 각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참 김건희한테 이혼당하는 것은 윤석열한테 최고의 두려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또 게다가 이게 특검을 받아들이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막 땡기면 윤석열이 나오고 막 한동훈 나오고 넌 누구냐 뭐 이제 또 나오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하고 안 얽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을 때 위험하기도 해요.
상당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고, 뭐 이걸로 끄집어낼 때마다 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도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 다른 방법을 써서 어려움을 돌파하면 돌파하지, 여론이 안 좋다고 이걸 받아들여서 덜컥, 김건희한테도 쫓겨나고, 탄핵도 당하는 길을 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에서 연일 김건희를 쳐내라면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에선 김 여사는 이런 분위기가 초래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건희가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다. 라고 썼고요. 중앙일보는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정말 불안해 보이죠?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과정이나 왜곡엔 깔끔하게 해명해두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 윤석열 대통령, 아니 보수 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라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언론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이혼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찌라시가 막 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석열과 결국 김건희가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논란에서 벗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윤석열 김건희를 최종적으로 버릴 가능성. 더 강력한 어떤 명령 체계가 있으면 윤석열이 더 강력한 힘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미국밖에 없는데 그건. 그러니까요. 만약 미국에서 명령을 한다. 김건희라 이혼해라. 근데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그냥 쓰지 그냥 쓰진 거죠? 않잖아요. 네. 이게 큰 어떤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윤석열을 계속 쓰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쓸모가 있죠. 말을 잘 듣긴 한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김건희가 사라졌을 때 이혼당했을 때 윤석열이 침 질질 흘리고 막 이제 길도 못 찾고 이번에 영국 가서 길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없으면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데 과연 김건희를 쳐내고 윤석열을 그대로 고용할까 쓸까 차라리 둘 다 날리고 새팔 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짐작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식당 사람들도 알고 있다며요. 그렇다면 김건희를 치는 건 사실 윤석열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윤석열을 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윤석열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윤석열을 치려면 김건희를 치면 되거든요. 네. 제일 아프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 괴롭힐 때 엄마를 괴롭히고 그러잖아. 부모. 너희 부모 욕하면 막 발끈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죠. 관계가. 그래서 김건희를 치는 것은 곧 윤석열을 치는 것이고 조중동이 김건희까지 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의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새판짜기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전 미국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시작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건희가 쉽게 또 물러서진 않을 거잖아요. 그 김건희는 또 미국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그 말을 잘 듣는 그런 입장은 아닐 텐데 자기 사익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김건희가 저항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암살당할 위험만 있다고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항할 가능성이 있고 네. 윤석열 비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김건희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곱게 물러나지는 않을걸요. 그럼 진짜 김건희가 다 깽판을 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김건희가 하겠죠. 윤석열이 절단할 수 없겠네요. 꺼져 이 자식아 이러면서. 김건희가 새판짜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을 새로 버리고? 나온 후보가?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윤석열이 뭐 어디 가서 말 실수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쳐낼 수는 없는데 김건희가 되게 월권하고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 되게 뭐 진짜로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것을 이렇게 판다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도 같이 한 뿌리에 제거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김건희를 치는 게 훨씬 수월하죠. 왜냐면 윤석열은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명분이 없어요. 윤석열을 날리는 게. 근데 윤석열을 나는 밀어서 잘 당선했고 이 사람은 일을 좀 잘하려고 했는데 네. 김건희가 이걸 막았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최순실도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는 죄가 없다. 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조중동도 거죠. 조중동도 윤석열도 쳐요. 윤석열도 많이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많이. 네, 김건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뭐 그게 김건희 말을 들은 게 윤석열이 바보니까 그런 거죠. 그 뭐 어떻게 윤석열은 죄가 없어요? 김건희가 악마라서 뭐 아무나 보면 다 지배해요? 윤석열이 당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책임이 엄청난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박근혜도 그래서 탄핵된 거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놔두고 김건희만 날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두 사회 관계를 봤을 때 둘 다 날리든가 둘 다 살려주든가 해야지. 김건희가 만약에 이혼 당했다 재판 받는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윤석열이 한 짓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의 저항이 상당할 거예요. 혼자 죽진 않겠다 이런 걸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엄마라 또 그랬는데 더 하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보수 적폐 진영은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지금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중앙일보가 잘 얘기했어요. 보수 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또 뭐 배후에서 이걸 이제 계속 요구하는 세력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럼 세판짜기를 좀 해보자. 둘을 날리고 나서. 안 그러면 한꺼번에 혁명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그 국힘당 내에서도 자중질환이 대단합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장재현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다 제거되고 있어요. 검사 출신 후보가 20명이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국힘당 비대위원장 자리에 한동훈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요. 국힘 내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건 정말 무리수 아닌가 싶은데요. 무리수죠. 어떻게 될까요? 별로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차라리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은 선대위원장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죠? 왜 어울리지 않냐 하면 한동훈은 조직력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화해 같은 거 시키고 이런 걸 못해요. 더 화나게 만들지 사람들을. 따박따박으로 막 이제 자꾸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거는 건 잘하는데 여태까지 한동훈이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공격하는 거. 조롱하고 공격하고 뭐 깐죽대고 이런 거밖에 보여준 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조직력이 우수한 사람은 아니고 원래부터 친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한동훈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라인의 2인자인 거지 한동훈 라인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또 친구를 사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 친구를 사귀기에. 술도 안 먹고. 뭐 사교를 위해서라도 좀 마실만 한데 술도 안 먹지. 그렇다고 술 안 먹는다고 사람들하고 잘 노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만 수틀리면 막 이제 욕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릇도 1인자가 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고 항상 2인자 노릇을 오히려 즐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큰 일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선대위원장 맡아서 싸움을 하라면 잘할 수는 있죠. 민주당 치고 이런 거는. 그런데 이 한동훈을 미는 거는 지금 국힘당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안 좋아요. 한동훈을 미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윤석열의 그 돌격대가 또 필요해서. 윤석열이가 그래도 믿고 있는 건 한동훈 아니겠어요? 한동훈만 믿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밖에 없다. 이동관도 믿었잖아. 이동관 날린 거 보니까. 날라갔잖아. 혼자 도망갔잖아. 나 한동훈은 어쨌든 옛날부터 같이 한 놈이야. 그리고 그 장아리 읽어보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쓰신 진짜 오랫동안 나쁜 짓을 같이 했더만요. 똑같아요. 둘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메바처럼 붙어있는 인간들이야. 얘들이. 거의 뭐 이심전심. 공생. 이심전심은 좋은 말이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심전심이고요. 아메바처럼 공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공생한다. 거의 이제 나쁜 짓 하는 공생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힘당을 누구를 내세울 때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 반발하지 않고 한동훈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팔짝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국힘당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를 내세워서 넘겨주면 윤석열의 반발이 제일 적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무리하게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준석을 내세워서 그 국힘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동훈을 띄우면서 비대위로 올려놓고 뭐 좀 키우겠죠. 근데 한동훈이 어느 정도 확장세가 있는지는 자기들도 알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될 대상 정도는 고정지지층 국힘당 그 정도로 보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해내도 네, 효과다. 네, 그것만 먹어라 너는. 이거 지금 총선 정국에 들어가면 검사 일색이기 때문에 지금 막 80석도 안 나올 거다, 90석도 안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임명하면. 그런데도 임명을 한다는 거는 그 정도만 얻어도 네, 괜찮다? 그 정도만 얻고 네, 이준석이 좀 얻고 그래서 나중에 또 나머지 얻고 된다? 그래서 보수 대연합하자 아,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집토끼를 지키는 용으로 행동을 꽂은 거네요? 네. 집토끼 어, 지키는 사냥개. 그래서 국진당 책임. 그다음에 이준석은 국진당 고정지지층 아닌 데서 확장하고 네, 수박도 그렇고 이제 네, 이낙연이나 뭐 네, 이런 데도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수 대연합 나중에 합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네,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또 얼마나 털겠어요. 선관위까지 장악했겠다. 뭐 상당수를 낙선시키겠죠. 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협박하겠죠. 그럼 상당수 의원들은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투항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력화해질 것이고 검찰 독재 앞에서. 그렇다 보면 이제 보수 대연합으로 가는 것이 수월해진다. 그래서 그 한 축이 한동훈. 한동훈을 차기 대권주자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그동안 사고를 많이 쳤어요. 너무 깐죽됐어.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용일 수도 있겠네요. 극소수의 지지층만 좋아하지. 그렇죠. 나머지는 한동훈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정치에 네, 진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한동훈 어떻게 생각했더니, 어, 걔는 안 돼. 반응이 뭐냐면, 뭐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짜증나게 하니까. 네, 맞아요. 다 그게 국민들의 그냥 인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언니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 너무 좋은 전략을 지금 국힘당한테 알려준 거 아닌가. 아니죠. 그 전략으로 추진하는 거죠. 한동훈이 이제 그 고정층을 이제 맡고, 나머지는 또 이제 보수대연합을 네, 위해서 이렇게 판을 짠다. 짜증나네요. 저는 이제 워낙에 윤석열 옆에 간신들만 있으니까. 네, 윤석열이 짠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작전은. 윤석열 머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짠 건 아니죠. 아, 골드버거 정도 돼야 나오는 거죠. 이게. 골드버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략은 너무. 골드버거는 주한미 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전략 같아가지고. 아니, 주한미 대사가 골드버거가 예전에 볼리비아인가요? 거기서 공작 정치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공작 정치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국 내에서 공작 정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 그렇죠. 아유, 그거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건. 항상 위기 때마다 정계 개편, 뭐 새로운 쿠데타 이런 걸 미국이 개입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자료들에 보면 김한길이 골드버거를 자주 만났다네요. 네. 네. 아, 그래서 김한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김한길이 아니고 왜 한동훈이니까 이게 잘 해명이 전 안 됐거든요. 김한길이야말로 그래도 국민들 그 김한길도 뭐 민심 좋지 않지만 한동훈보다는 낫지 않나요? 한동훈보다는 낫죠. 근데 한동훈을 내세운 거는 김한길로도 안 된다. 말 잘 듣는 꽂아야 된다. 아, 한동훈을 키우겠다는 거죠. 아, 한동훈을 키워야 된다. 김한길은 너무 구시대 인물이라는 게 튀어나잖아요. 참 그렇죠. 구시대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죠. 김한길이 엄청 그 미국이랑 일본 인사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보도가 된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장황하게 그 김한길이 그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회의들을 막해서 그거를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하면 재의결로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힘당 분위기는 재의결에 동참할 만한 의원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게 지금 엄청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국힘당 안에 네 분이 확장돼서 아 윤석열을 날려야 되나? 지금 조중동 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성 있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김건희를 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윤석열과 이제 선을 네네 하는.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보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여러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사건들. 네, 지금으로서는 배신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한동훈의 여러 가지 심리나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봤을 때 명품백 사건도 그 치사하게 못 봤어요 그러잖아요 기사를. 걔 또 요새 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잘 안 보이나 봐. 못 봤어요 그랬어. 못 봤대. 언론에서 못 봤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많이 알면서 깐죽대는 사람이 또 그건 못 봤대요. 저 그런 식으로 회피하잖아요. 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윤석열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렇죠. 네, 그런 김건희 건 얘기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종자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아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배신한다면은
더 큰 백이 나왔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백이 한 놈은 너다 다음은 그렇게 딱 지명해야 대신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런? 그냥 말 한마디로 안 돼요. 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느낌이 강하게 와서 이제 드디어 윤석열 등에 칼을 꽂을 때가 왔구나. 아. 이런 게 돼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한동훈을 윤석열 대신 때릴 수 있는 애다. 아, 그럼요. 윤석열 이 방송 꼭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동훈한테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김건희 특검 이 재의결되거나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요. 일단 통과시키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시간 끌고. 네, 시간 끌고 총선 이후까지 뭐 특검 임명을 안 한다든지 뭐 검사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국진당에서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당의 추천이겠지만 그 특검이 늘 통과되면 그런 게 논란이잖아요. 어떤 검사 꼽냐, 방해를 하시죠. 뭐. 그거 한참 또 걸릴 거고 그런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혹은 무혐의 쪽으로 다시 또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총선을 좀 넘기는 쪽으로. 네, 총선 이후로. 근데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텐데요. 아. 그렇게 방해를 하면. 그러면 왜 통과시켰냐부터. 그리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거 통과시켜 놓고선 그 짓을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아마 통과를 안 되게 막는 게 낫고, 일단 통과를 시킨다면 그 특검 자체가 탄력을 받아서 좀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하죠. 이준석이가 계속 그 한동훈 꼬시잖아요. 나한테 와라. 그 윤석열하고 선을 거야 된다. 돌려서 말하는데 다 그 얘기거든요.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공작들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한동훈이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배신할 수도 있다. 근데 배신했을 때 윤석열이 한번 당해봐야 돼. 한동훈 조동아리야. 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내 편일 때가 좋았지. 대응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 말도 대응 못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기대됩니다. 지금 뭐 내 보수 진영의 지금 노선이 하나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이게 그야말로 자중질환이에요. 여기 노선 다르고 지금 조중동 노선 다르고 윤석열 데리고 김건희 또 김건희 데리고 가고 그래서 요게 그 이렇게 하다가 필패할 거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다시. 근데 큰 그 혼란 속에서도 큰 그림은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한동훈의 국진당과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수박당 같은 보수대연합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은 차곡차곡 진행이 되거든요. 네. 뭐, 인류안도 비슷하고. 네. 인류안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 윤석열 뜻도 전했겠지만 날리고서 한동훈 내세우고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준석도 거물급으로 오히려 키워주고 밖으로 살짝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의 강한 흐름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즐거움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낙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당 창당이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했지만 따라 나올 의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슬쩍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 신당 창당 이낙연이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이 네. 그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죠. 그렇지 항상 그랬죠. 사람들이 네. 꽃길만 걷는 사람.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꽃이라도 뿌려놓고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힘든 길은 안 간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컨셉이 빡빡 치고 뭐 되돌아가지 않을 듯이 그런 정도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뒷배가. 이낙연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근데 그 뒷배가 명령만 해놓고 뒷바라지를 안 해준 거야 지금. 네. 그리고 이낙연도 너무 좋아가지고선 해보겠다. 흥분해서 막 떠들었는데 아래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사람들은 벙찌는. 갑자기 쟤가 왜 저러지 저거? 그러니까 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지금 당혹스러워하죠. 이낙연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네. 조급하게 성급하게 저렇게 네.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럴 때 윤석열 표를 빌자면 쥐약 먹었다 그러는 건데 네. 뭔가 먹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강하게 밀어주지 않고서는 움직일 리가 없다. 그렇죠. 이낙연 네. 같은 사람은.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더 밀어주고 그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더 밀어줄지를 봐야죠. 네. 이낙연이 만족할 만큼 밀어주면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뭐 이런 이제 싹 잡아떼고 또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는. 참 요 신당 창당에도 자기 주체성이 하나도 없는데 나라 이끌 수 있는지. 완전히 확고하게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 받으면 신당 창당 안 하겠네요. 못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계속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민 좀 하겠죠. 그 밀어주기로 했던 사람한테. 방송이 좀 이상한데라고. 뭐 전화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그럼 좀 기다려 자식아,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힘이 작용하는 게 보인다. 한동훈이랑 비슷해요.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 이낙연도 더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겠죠. 네. 그 김어준 씨가 아침에 방송할 때 이낙연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누군지 도통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린 저희는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외세 세력들이에요. 일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큰 세력들이 이낙연으로 낙점할지, 한동훈으로 낙점할지, 요거를 지금 아직 선택을 못한 걸로 봐야겠네요. 세 개를 묶어서 보수대응을 만들면, 누가 제일 가능성이 크냐면 이낙연이에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 부동층이 그래서 이낙연을 부추겨가지고 떠봤는데 당내 분위기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확답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이제 어쨌든 이낙연도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말을 꺼냈을 거거든요. 네. 딱 보니까 견적 나오거든.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대통령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 자기가 하지. 그럼 추대돼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말이에요. 아,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사리사욕이 들면 이제. 아, 그럼요. 가면 안 될 길을 가야겠네요. 이거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대통령 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흥분해서 저질러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보수 대안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이. 오히려 거길로 살 길을 찾았네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아, 그 얘기 내가 벌써 예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낙연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국힘으로 가셔야 될 정체성인데 여기에 잘못 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낙연이 대권 후보를 끝까지 도전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입국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잠잠했거든요.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애가 준비가 싹 갖춰놓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보수 대연합을 구상하는 이 세력에 맞서서 국민들이 정말 각지에서 잘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낙연의 이 신당 창당을 민주당원들이 굳세게 막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창당하면 너무 버려진다 이렇게 막 그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동훈의 비호감 지수를 높여주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끔 국민들이 이걸 판단하고 있고 이준석한테 속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고 이게 진짜 국민들이 정말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또 촛불이 매주 하면 유지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참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년 날의 큰 성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전쟁 위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어쨌든 이런 전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긴거리 특검법이 막 통과되고 막 더 심해질 건데 전쟁으로 반전시키려는 시도가 당연히 있을 거다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늘 전쟁 준비를 다 갖춰놓고 각종 전략 자산들을 지금 한반도에 다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총선 전에 충돌을 만들어서 전쟁 전국, 전시 체제로 전환시킬 가능성. 요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만약에 국지전이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여타 정당들, 많은 정당들, 정치권의 대응은 어떨까? 이런 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윤석열이 도발을 해서 일으킨다고 해도 결국 전쟁이 나면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편을 들 수가 없죠.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치권에서 낼 수 있는 입장이 애매해지고 반윤의 입장에 서기도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전국을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럼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연평도 수준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연평도 수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전 지금 그 정도 지금 전쟁을? 건드리면 연평도 수준으로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나요? 훨씬 더 뭐랄까요? 센
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같은 거는 몇 개 날라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연평도 하나 날라간 게 아니라 뭐가 날라가도 하나 날라가 있죠. 뭐 그런 정도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과 전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수습할 것이냐. 네. 전쟁을 멈출 것이냐. 네. 근데 미국이 지금의 흐름을 보면 마치 전쟁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1년 내내 전쟁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전면전을 과연 하고 싶어 할까는 미지수예요, 아직도.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면 혼자서도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핵 현대화 작업하고 있거든요. 전술핵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도 좀 힘을 키워보자. 네. 지금 너무 우리 핵무기가 낡았다. 뭐 이런 등등으로 봐서 뭐 다른 나라만 몰라도 핵무장에 성공한 북과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ICBM 쐈잖아요. 네. 자기들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크게 터졌어요. 뭐 기지 하나 날아갔다든가.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연평도처럼. 전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연평도 때 비행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네. 미국이 말렸잖아요. 바로 이제 데프콘 들어가면서 미국이 스톱시켰다는 네. 증언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수습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연평도처럼 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연평도 사건 때는 다 규탄 뭐 이런 거였겠지만 네네. 그 정도로 두드려 맞았는데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정치 세력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네. 윤석열도 아주 패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형님이 안 도와주시네. 한 방에 날려줄 줄 알았는데. 그럼 정말 이승만 같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극우 세력의 멘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 한국에 여태까지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 또 좀 그 뿌리인 공미 미국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찬밥인데 여기저기 깨지고 다니는데 여기서도 그걸 당했을 때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대응을 하려면 미국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윤 정권의 정권 위기를 위해서 미국이 자기네를 포기할 일은 없다는 거죠. 거죠. 그 정도까지 무모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면 자기들이 준비 다 끝난 다음에 하겠죠. 이길 것 같을 때. 근데 지금은 자기들도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일본도 끌어들이고 뭐 유엔도 또 끌어들이고 네. 여러 가지 줄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네. 지금 당장 하면 안 될 거 자기들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고 쳤다 그러면 더 안 도와준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 충돌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어떻게 될까요, 되죠? 진짜? 그러면. 윤석열한테 물어야죠. 윤석열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다. 관리가 아니라 네. 괜히 도발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도발했다라는 언론이 막 언론이 맞겠죠. 북한이 도발한 거 당연히 도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네. 미국이 발을 뺄 때 뭐라고 그러고 빼겠어요. 옛날에 지뢰 사건 윤석열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구나. 지뢰 사건 터졌을 때 네. 남쪽에서 북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조사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무마됐죠? 네, 네. 그렇게 저 무마시켰잖아요. 아 그럼 윤석열이 기어 들어가겠네요. 그럼 윤석열을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정권이기 때문에 일은 벌려도 오히려 자기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 방송은 윤석열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윤석열이 아주 세게 도발을 했을 때 네. 북도 전면전을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네, 그러니까 평택에서부터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계속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제일 위험하죠. 이때는 미국이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 미군 기지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전 들어가요 어쨌든 그러면 그때는 핵전쟁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 그 미군 기지들 많이 공격당하는데 미국이 네.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이란이 있어서 그렇죠. 바로 손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이 혼란한 전국이 총선 전에 터질 가능성 거의 네네. 되게 높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초 1, 2, 3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범국민적인 반전 여론, 그렇죠. 그리고 화해, 평화의 여론이 커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신간 책을 조금 조금씩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1, 2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1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1장 내용 먼저 여쭐게요. 대한민국 사회의 사랑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태조사. 실태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책에 나와 있는 또 사례들도 있어서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그 이유는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라는 표현을 썼듯이 사회 자체가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을. 그러면 사랑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커지고 괴롭고 뭐 그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그 반려견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애견들 리조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 호텔까지 들어갔습니다. 스파 같은 거. 그래서 거기 휴양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맛있는 막 음식 먹고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은 혼자 살아. 혼자 살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쓸 데는 없어. 근데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식처럼 얘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반려견한테 쓰는 비용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거 뭐 좀 이상한, 개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동물한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동물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김건희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기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물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애견 스파도 보내면 안 돼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스파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인 없이. 그래서 산책도 알바를 써서 산책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주인하고 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개일수록 명견일수록 그걸 가려요. 진돗개는 다른 사람이 산책시키려면 안 가요. 버티고 서서. 주인하고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개 입장에 서서 개를 정말로 사랑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인간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깨우치고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하면서 세상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를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사람을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개도 잘 사랑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개도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인간 대신 개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개에게 집착한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사례도 생각났어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례. 네, 네. 요즘에 이제 금사빠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도 그럼, 있어요. 첫눈에 반하는 게. 그거를 이제 금사빠라고 좀 폄하해서 표현을 합니다. 금사빠가 뭡니까?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사빠. 그래서 너 금사빠야? 이렇게 해요. 오늘 본 사람인데 너무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는 그 옛날에는 근데 되게 그걸 낭만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첫눈에 반한 사랑. 네. 옛날에는 그게 어떤 그런 고상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금사빠로 폄하를 하거든요. 네. 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사빠를 믿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요.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껏해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욕망이 더 불타오를수록 더 빨리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한테 확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야. 정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저 사람이 나의 욕망. 그것도 건전하진 않아요. 하여튼 대체로. 근데 그런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 욕망이 분출하면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통 불타오르는 사랑, 네. 뭐 이런 것인 사랑.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보고선 사랑을 빠집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 대상을 봤을 때 자기가 가져왔던 기존의 욕망의 기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상형이라든가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았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죠. 그 과정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 욕망이 실현될 것 같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약간 쉬운 예로 보자면 이런 경우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서울대에 대한 욕망이 되게 높았던 친구는 미팅 자리에 서울대 남자나 여자 나오면 상대가 나오면 그냥 그거에 꽂혀 그러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책에 제가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호감과 사랑의 차이 이런 것도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오해하는 게 호감이 들 수는 있죠. 네네. 서울 이렇게 잘생겨서라든지.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신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믿고 싶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네요. 외로워서 그래요. 이제 네.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랑을 하고 싶어서. 맞아.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맨날 연애하고 싶다고. 네. 노래하는 애도 있어요. 네. 연애하고 싶어 막 노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 맞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추대하는 거랑 찬양하라? 뭐야, 추앙하라? 그 유행어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랑 굉장히 폄하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 인간을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인간을 만날 때 그 중간 지점 없이 너무 이상화하거나 너무 폄하하는 것 자체는 좀 뭐 병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대인 관계에서 기복이 심한 걸 경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계선 장애라고 하나요? 네, 경계선 장애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특징.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은 처음에 바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이제 내용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좋네, 훌륭하네, 이러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 이제 죽음의 키스, 아까 전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오늘 죽음의 키스에 대해서 많이 말해달라고 우리 멤버 씨가 얘기했는데, 죽음의 키스라는 표현,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들려주세요. 저는 에리 프롬이 가짜 사랑을 죽음의 키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보자마자, 듣자마자. 네, 키스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 키스하면 죽는다, 이건데. 키스를 왜 하겠어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사랑이라고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사람이 죽어요. 성장이 방해돼요. 그래서 이건 가짜 사랑이라는 건데, 죽음의 키스라고 아주 멋지게 에릭 프롬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이제 그 대상, 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가 사랑을 해주니까 계속 성장하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있다. 나날이. 그러면 진짜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근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막 맨날 술만 마시고 길도 못 찾고 개만 만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유형들 있어요. 계란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라진 애들 있어요. 그게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막 진짜 실제로 매일 키스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자기 연애하면은 완전 다 몰두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일편단심이다.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걱정되는데 왜 너도 사회관계가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질문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 부르는 거짓말들 이 유형을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셨어요. 자,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연인 세 번째는 광신적인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가짜 사랑. 네. 뭐 제가 이거는 옛날에 시커노나의 행복한 어른이 된다. 거기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조건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부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사회의 문제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오늘날 부모, 한국 부모의 사랑은 크게는 조건부 사랑이 제일 많습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자식을 지배, 조종, 통제하는 거예요. 뭘 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네. 네. 인류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 취직하도록. 압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아동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고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는 꼴찌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랑을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자기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도구적 사랑이니까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부모가 줄 경우 자식들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껴요. 네. 내가 뭔가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치? 나라는 존재만으로 받을 수 있어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 자존감 높이기 위한 도구로 자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막 자식 자랑하는. 우리 아들 뭐 이번에 뭐 어디 좋은 데 들어갔다 뭐 등등 자랑한 사람들 보면 그거 왜 하겠어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자랑질을 할 때. 그걸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일심동체로 한국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가족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대 가라. 뭐 친구 만나서 너 취직 못했다면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거꾸로 이런 경우들. 너 창피하니까 오지 마. 맞아. 내가 얼굴을 못 만나서 들고 무슨 얘기를 하겠니. 그렇죠. 그거 진짜 상처 많이 받죠. 자, 그런 사랑이 이제 한국 부모들이 하는 가짜 사랑이다. 이런 거고. 연인의 가짜 사랑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가스라이팅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뭐 이제 질투도 있고. 근데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말을 무조건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폭력이라는 게 문제예요. 데이트 폭력. 물론 이제 간혹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지배 조종하려고 지배 통제하려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려서 폭력을 쓰는 사람도 충동 조절이 어려워서 분도 조절을 못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격 미달이지. 가려서 봐야 되겠네요. 진짜 데이트 폭력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갑과 을의 관계가 그렇죠. 성립되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아, 열받아서 그냥 때리는 걸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면 안 되겠군요. 그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근데 어떤 걸 달자, 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네. 이 방법을 썼다. 이러면 이제 데이트.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무의식적으로. 방식이라고 익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잘 인지를 못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동적으로 때린 사람은 막 사과해요, 바로. 맞아요. 좀 헤어지자 그럴까봐 막 빌고 막 그래. 그래도 또 터지면 또 때리고 이제 그런 건데 데이트 폭력은 그러질 않아요. 뭐 아주 교묘하게 낮은 단계의 폭력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폭력으로 폭력수를 올려가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지배 조종하는 거죠. 네. 이게 제일 나쁜 상태고 가스라이팅도 사실상 비슷한데 동기나 뭐 이런 내용은 비슷한데 방식이 틀려요. 방식이 달라요. 폭력을 하지 않죠. 폭력을 쓰는 경우 거의 없죠. 가스라이팅 경우.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핵심은 상대의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 등을 장악해서 상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도 복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을. 본인의 사고력, 판단력을. 뭐 예를 좀 그런 거죠. 윤석열이 나 아까 짜장만 먹었어. 김건희가 언제 네가 짜장만 먹었어. 짬뽕이지 마. 그럼 처음엔 아니거든. 짜장만 먹었는데 왜 저러지? 근데 계속 그런 걸 당하다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기억력을. 그래서 짬뽕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를 보여준 영화 가스라이트인가? 뭐 가스라이트인가? 뭐 그런 영화?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어쨌든 계속 그런 방식을 써서 상대방이 자기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복종하고. 그걸 이제 하려는 건데 이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친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해주면서.
너한텐 나밖에 없어. 뭐, 나만 믿어. 널 이해할 사람 나밖에 그렇지, 그렇지. 없어.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아유, 너는 지금 마음이 약하고 어려워서 이걸 네 혼자 결정 못해. 못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아주 친절하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방법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계속적 비난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밥만 먹으면 배가 나오냐. 뭐, 이제, 돼지. 그거밖에 못해서 어떡하냐. 너 같은 놈을 누가 데리고 사냐. 나니까 데리고 살지. 누구 대사네요. 자, 이제 하여튼 그런, 똑같네. 그 말, 누구와 똑같네.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자존감, 사고력, 판단력을 쭉쭉 다운시키는 거,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자기의 판단을 고수하면 버릴 것처럼 보여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내 판단을 존중해주지 않고 네 주장만 고집을 가지고 고집 피우면 난널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분위기만 풍겨도 돼요. 버릴 것처럼. 그러면 버림받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매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스스로 이제 거부하면서 상대방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단적으로 거예요. 믿으면서. 네, 그런 방식도 써요.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방식을 써서 상대방을 길들여 나가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자기 불신감에 빠지고 자신감, 자존감 다 추락합니다. 맞아요.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게 제일 악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오히려 데이트 폭력보다 더 악랄할 수 있어요, 이게. 데이트 폭력은 사실 교묘하게도 한다고 하시지만 현상적으로 폭력이라는 인지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거는 신고라도 할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봤는데 가스라이팅 되게 심하게 당한 어떤 분인데 친한 언니가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이 여자를.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이 언니가 나를 위해서 이 성매매를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예 이유를 못 찾고 나중에는 이제 탈출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막 때리고 맞고 이러니까. 근데 탈출해서 하신 얘기가 그 언니가 정말 나를 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발을 해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인간을 그냥 지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진짜 악랄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얘기도 좀 해주세요. 스토킹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연애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하는 스토킹이 있어요. 나 이제 너랑 이별 후에. 이별할 거야.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고 망원경으로 보고 막 선물 보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들어와서 맨날 감시하고. 그다음에 연애 관계가 없는 스토킹도 있어요. 한 번도 연애 시작 전혀, 너 누구야? 누군데 나를? 누구세요? 그러면 나를 왜 몰라? 뭐 이런 모르지 당연히. 집 앞을 서성거린다든가 뭐 등등 계속 선물 보낸다든가 이런 스토킹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근데 문제는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의 기분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고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좋아할 거라고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의 욕망,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가지려고 하죠. 반드시 가지려고. 그게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짝사랑하고 이제 비교를 보면 금방 알수 있거든요. 건강한 짝사랑은 대상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요. 짝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감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에 들려고 애를 그 쓰겠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식은 안 하고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거절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짝사랑은 그렇게 대상 중심적이라면 스토킹은 철두철미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이 뭐 좋아하나 싫어하나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스토킹은 아주 뭐 수준 낮은 인간들이 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스토킹이 제일 수준 낮은 인간형. 왜냐면 네. 관계 자체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광신적인 사랑. 이게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광신적 사랑은 어떤 정치 지도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들을 광신적으로 사랑하는 건데요. 뭐 사랑이라 할수 없겠죠. 가짜 사랑이니까.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신비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격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팬덤이라고도 요즘 얘기한 것과 약간 유사하죠. 네. 이 특징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는데요. 광신적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는 눈먼 사랑이라는 거고요.
즉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가짜 사랑이다. 그래서 아주 눈먼 사람. 이 사랑을 한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네, 공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고요. 왜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광신적 사랑인데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리적 상처를 어루만져 주거나 사랑의 대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무력감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력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또 성공과 출세 욕망에 기초해서 뭐 재벌 총수랑 자기를 동일시한다든가 성공한 사람 동일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리만족하는 것도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과 출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운 사랑,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니까 사랑의 대상이 자기의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돌았습니다. 아주 크게 돌았어요. 네, 그것도 네. 그냥 이제 관심 없어가 아니에요. 증오. 거의 증오. 왜 내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너 빨간 옷 입고 나올 때 난 좋아했는데 왜 파란 옷 입고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반대자, 뭐 이런 격렬한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뭐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존경하는 뭐 이렇게 롤모델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해요. 연락을 하는 거나 선물을 막 계속 사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지 말고 부담스럽고 이러면 관계가 더 애매하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집에도 자주 와서 자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게 불편하고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네. 그 다음에는 단칼에 딱 돌아서더니 욕하고 나냐? 뒤에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딱 돌아설 수가 있지? 약간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그 두 개가 네. 결국에 맞닿아 있는 감정이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사례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극렬하게 좋아하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들이 좀 이뤄지면서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욕을 막 증오스러워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문재앙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느낌상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현상도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또 이게 궁금한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광신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떤 공적인 것들, 가치들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좀 건강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로지 사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더 주가 됐을 때에는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광신적 사랑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게 주가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은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 같이 보이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말이야 뭐 이제 뭐 대의 명분 내세울 수도 있고. 네. 그럼 서로 깨달을 수가 없겠네요. 네. 각자도 못 깨닫고.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지나 숭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계속. 아부하는 소리만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싫죠. 대체로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도움이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도움이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냐면 나를 진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내가 잘못하거나 머뭇거리면 비판도 해주고 직언도 해주고 때로는 화도 내고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진짜 친구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옛날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력도 들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아예 그런 걸 하면 아동학대로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정도로 아프게 자식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는 뭐 친구 간에도 정말 친구가 잘못하면 뭐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쁜 짓 한 것 같으면 또 거기서 비판하겠죠. 그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지
나 누구 사랑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 하나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다 뭐 들어주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는 다 개별 문제는 또 아닐 거잖아요. 다 개개인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막 집단에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회 문제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걸 왜 사랑에다 넣겠습니까? 이렇게 많아지니 그러는 거죠. 점점 많아지니까. 즉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못하고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이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광신적 사랑으로 자꾸 터져 나오니까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일부 현상에 대한 그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전체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거 당연하죠. 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날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요. 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이 기준입니다. 이, 만약 이 얘기 듣고, 아,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분 얘기예요. 아. 그분이 돌아보셔야 돼. 지금, 뭐 저런 얘기를 해. 막 화가 나는데? 라고. 화가 난다라고 느끼신 분들, 자기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아, 맞아. 저 얘기가 맞아. 저렇게 가야 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준인데요. 화가 나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까요? 네. 또 그 본인이 우상화했던 사람을 또 평가 한번 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화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는 그 우상화 받고 싶은 사람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통하는 사람들 주변에 막 이렇게 벌레 꼬이듯이 꼬이는 거니까. 네. 뭐 그래서 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내가 우상이 되고 싶다 갑자기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다뤄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1부였고요. 다음 주에는 가짜 사랑 그래서 무엇인가. 네, 그리고 가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 잘 안 보이시면 딱 캡처해서 확대하시면 딱 보입니다. 네, 메일 주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